김영자 씨, 그 황혼의 사랑에는 돈을 노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던가요? 아유, 제비에다가 그 여자는 꽃뱀들이 젊은 여자들 꽃뱀 너무 많고 요즘 남자 정말 아들들 불쌍해 키우기 여자 꽃뱀이 더 많어. 아, 남자보다. 할머니 꽃뱀도 있대. 할머니 맞아. 아, 할머니 꽃뱀. 생각이 많이 해서 어느 씨 왜 이렇게 웃으시나 모르겠어요. 왜 웃으세요? 아니 나는 그렇게 무슨 누구한테 사기 맞았다? 늘 있어, 늘. 늘 여자를 만난 지 3일만 돼봐. 반지 사줘, 신경은 차 사줘. 아니, 다 달라고 그러는 거지, 내가 사주진 않지. 네. 나 만나봐, 안 나와달란 말 안 해. 아니, 전원주 씨는 그런 경우 있어요? 아니, 뭐, 난 내, 우리 친정 부모님이 정말 빛과 그림자예요. 우리가 얼마나 좋으신지, 목욕탕도 같이 다 여기서, 저기서, 저기서, 그 동네에서 빛과 그림자라고 했어. 그랬는데, 이제 어머님이 병을 앓고 이제 있을 때, 14년을 아버님이 정말 그렇게 극진하게 간호할 수가 없어요. 중풍이 얼마나 힘들어. 걸음걸이부터 못 잡았어. 근데 우리 어머님이 돈을 다 풀어놓고 돌아가셨지. 돌아가시고 나니까 획가닥 바뀌는데 그 모든 사랑을 받았던 외로움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오시나 봐. 그러니까 눈에 앞에 안 보이는 거야. 묻지마 강강 가가지고 젊은 여자가 나 생기셨더라고. 우리 아버지는 또 짠돌이 이러거든. 짜장면 이상 안 드셔요. 자가용은 탁 하고 부자인데 안 쓰셨어. 근데 그 여자 사귀고 나서부터 달라지는 거야. 눈을 막 드셔. 뭐 펑펑 드셔. 수태끼 드시고. 그리고 이제 이성을 잃으셔. 근데 이제 돈도 많이 어머니가 많이 해놓고 돌아가셨거든. 철커덕 도장 다 찍어줬어. 아우, 그거. 그러니까. 그 여자한테. 둘이 자다가 돌아가셨어. 어머. 아버지가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야. 거기서 그 여자한테 다 찍어줬어. 이야.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이 노년에 그 정말 외롭고 이럴 때 불 붙는 게 이성을 잃으니까 특히 나이 먹은 여자들은 조심을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.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자식 그거는 입장에서. 자식 입장에서는 노년에 만약에 정말 꽃병을 만나서 어르신들께서 이제 사랑을 하시다가 부모님 사랑하시다가 그 여자가 정말 뒤통수 치고 갔어요.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,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또 만나? 막 힘들어. 하지만 우리는 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신데 어르신들은 거기 한번 훅 넘어지시면 못 일어나. 돌아가시는 거지.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야. 그러니까 그러니 그걸 걱정하는 거야.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성이 마비 되잖아요. 아니 그래도 그 순간까지도 얼마나 행복하게 노년 남자야. 그건 나는 너무 봤었어. 아, 평생에 그렇게 정말 그런 행복이 어디 있었어? 행복은 절절히 돌아가셨는데.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망정이지. 만약에 정말 재산 다 뺏기고 맨정신에 그렇게 배신을 당했으면 그거는 불행한 끝을 맞이하는 거예요. 마지막. 왜냐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이성을 잃기 때문에 그 분별을 못해요. 왜 어머님들도 자식들 보면은 뻔히 불행할 거 아는데 막 우겨갖고 결혼할 경우에 막 반대하시잖아요. 마찬가지인 거죠. 자식 입장에서도 보면은 아 이게 뭘 노리고 하는 건가 이렇게 나이가 있다는 보이거든요. 가지고 필요 없는 것 같고요. 아름답게 사랑하죠. 예, 아니 김혜영 씨도 주변에서 이렇게 뭐 황혼 재혼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지거나. 네, 이제 어머니 이제 동료 연기자 중에서 이제 좀 미국의 재력가이신 분을 만나서 이제 미국으로 결혼을 하러 가셨어요.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분들이 아 이제 팔자가 핀나보다 하고 다들 이제 축하해주고 부러워했는데 딱 결혼하고 가서 보니까 거기서 남자 쪽 부모님들이 남자 쪽 자식들이 부르더래요. 그래서 여기다 사인을 하라. 그래서 뭐 이렇게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보니까 그게 재산 포기각서. 아, 영어로 돼 있었어. 그치 영어로 돼 있었는데 모르고 했는데 그게 재산 포기각서였던 거예요. 그래서 가서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는 이제 결국은 월급 받는 월급 사장이었고 이제 그만두니까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나중에 상처를 받고 돌아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그런 게 사실은 재혼이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. 각서를 쓰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아니, 없는 거예요. 미국은 다를 거예요. 어떠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아니 진짜 그 한국에서 정말 괜찮아 정말 잘 나갔는데 얘가 이제 남편이 빚을 잔뜩 져놓고 이혼을 했어요. 그러니까 얘는 뭐 좋아서가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빚을 다 갚아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울며 그러고 갔는데 갈 때는 정말 잘해줬어요. 다이아 반지도 얼마나 큰 걸 받았는지 얘기할 때 저기가 그러면 우리들이 손만 봤어. 얼마나 큰가 얼마나니까 이래가지고 그러고 시계도 왜 제일 비싼 거 그리고 그냥 딱 하니까 그냥 카드도 무지 안 쓰는 거 그런데다가 뭐 그냥 딱 그 다이아 반지랑 내놓고 그러니까 얘가
아, 이 사람 돈이 있나 보다 했는데, 거기 하니까 자식들이. 그게 항상 저 자식들이 문제야. 아이고야. 그 어른의 사랑을 쟤네들이 다 갈라놓는 거야. 그래가지고 얘가 정말 빈손을 들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, 이 재혼이라는 게 나이 들어서 하는 게, 참 조심해야 된다. 그리고 정말 돈을 바라고 하는 사랑은 안 된다. 그렇죠. 그 끝이 꼭 보인다. 그래서 걔는 어디 가든지 그런 충고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. 돈 바라고 노년에 가지 말아라.